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지역 역세권에서 방 두 개짜리 다세대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위치가 강남구 논현동에다가 황금노선 9호선까지 입지 조건부터 눈에 띄는데 바로 만나볼까요? 네, 9호선 언지역에 3룸, 특히 이제 복싱형으로 쓸 수 있는 2룸과 원룸 구조에 따로 별도로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화장실 2개 신축 다세대주택입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9호선 언지역에서 도보 약 3분에서 4분 정도 거리 평지형 입지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 7호선은 학동역과 아래쪽에 2호선 역삼역,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대는 근데 강남역까지도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역 상권까지도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국제로 복합지구 현재 삼성역까지도 전철역으로 두 정거장밖에 안 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터체인지, 또 반포IC가 있죠. 차량으로 한 3, 4분 거리고요. 그리고 현재 반포IC도 현재 복합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그 주변이 이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 효과 때문이라도 전철역이 8개가 포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현재 외곽으로 나가는 동로가 아니라 중심권을 지나고 있는 강남 지역을 관통하는 전철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객이 많은 지역이다. 삼성도 복합개발지구와 강남 차별 연결된 의료시설들, 여러 가지 시설들의 굉장히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건 삼성과 또 특히 이제 강남 서초 그 주변에 연결되는 부분들, 고속버스 터미널, 종합병원부터 해서 백화점,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지하 상권까지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실 필요 있습니다. 거기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상업지가 더 확충되고 업무지역, 상업지역으로 더 확대가 됩니다. 용적률 높아질 테고 당연히 그 주변 토지가격 상승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도 당연히 주거지역한테도 연결적인 부분, 또 크게 연결되면서 당연히 그 주변의 가격 상승 여력까지도 만들어진 지역이다. 또 용도 변경까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장기적인 투자 가치도 높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차별원과 연결된 여성의료연구소뿐만 아니라 현재 그 주변에 관광호텔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의료 관련 업무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확충되고 있다. 직장인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그 주변에 현재 집을 필요하거나 아니면 상권을 필요한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가격이 경쟁도 높아지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신축 건물 현상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과 연결된 그 주변에는 송파, 잠실, 탄천, 또 한강 정비 건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공항 개발 통해서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하고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해서 환승역을 만들어주고 그 주변으로서 해외에서 유입되던 국내 유입되는 어떤 이용객들을 이용해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지하 상권도 굉장히 크게 확대가 시키고 또 거기 지상 구간에는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겁니다. 층수로는 롯데가 높지만 높이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요. 거기에 판매 전시 컨벤션부터 호텔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본사 외에 그 부속 건물들이 기타 업무시설들이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성화 요건들을 많이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당연히 지상층은 5개 군으로 나누고 현재 문화예술체험부터 해서 그 주변에 마이스부터 국제업무까지 같이 진행되는 어떤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하공간 개발은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하면서 GTX A노선, C노선, 거기에 위례신사선까지 같이 가세랍니다. 당연히 1일 이용객이 한 5-60만 명 되는데요. 지금 상권 가중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지하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국내 유일무이한 개발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이지 않을까 말씀드리시고요. 현재 4억 2천만에서 4억 3천만 원은 현재 강남 서초 지역의 투룸 다세대 빌라보다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 면적까지 있는 물건이고요. 임대 금액이 3억 5천만에서 3억 6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금액 월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40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은 최소로 잡았습니다.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또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이 2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3룸으로 활용 가능한 20평 가까이 되는 물건이고요. 또 9호선 언지역 3분 정도 거리에 또 초육세권 평지 입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과 서초 대형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풍부한 임차 수요를 또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또 복층식 3룸에 화장실 2개를 갖추고 있는 희소가치가 높은 신축 건물이고요. 또 현재 투자가치가 상승 가능한 강남 서초 연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투자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